자, 출발합니다. 양팔 벌려서 등에 있는 손잡이 꼭 잡으세요. 자, 회색 박쥐. 너 아직도 안 갔어? 몇 번 탔어, 오늘? 두 번? 어, 두 번 탔는데 다 아저씨한테 걸린 거야? 너도 진짜 재수없다. 너 오늘 진짜 조심해야 돼. 자, 아저씨한테 하루에 두 번 걸리기가 쉽지 않거든? 왠 줄 알아? 아저씨가 하루에 두 타임밖에 안 하거든. 오늘 너 로또 사면 1등이다. 여기 런던하고 하얀 티는 몇 살? 17살. 요즘에는 애들이 마스크 쓰니까 진짜 날 모르겠어. 그냥 27이라 그래도 믿겠어. 뭘 아닌 척 그런 눈을 떠. 자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. 맛배기 없이 발을 합니다. 왜냐구요? 탈 사람들이 많아. 탈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세게. 세게. 열나 세게. 야, 런던 왜 그래? 이게 런던까지 날아가려고. 저 하얀 치마 아가씨라, 아, 하얀 바지예요? 치마예요? 바지? 우리 커플이죠? 우리 여자친구 부탁 하나 해도 돼요? 저기요, 부탁 좀 하나 할게요. 남자친구 반바지 좀 내려줄래요? 너무 야해요, 지금. 난 진짜 무슨 속옷인 줄. 혹시 남자친구 군인이에요? 아유, 되게 저 뭐라 그래. 일반 사병은 아니고 되게 해군 장교 같아. 윗두리 색깔도 그렇고. 넘어가서 그 옆에 우리 깜장 바지랑 깜장 티. 아야야, 저 맨 끝에 우리 분홍색 언니. 아니 왜 자꾸 그 죄 없는 엉덩이를 그 옆에 파란색 기둥에다가. 큰일 나요, 변비 생기고. 그 남자친구 왼쪽으로 좀 들어와요. 여자친구 자리 없으니까 자꾸 그 옆에 파란색 기둥에다가 지금 엉덩이 찍잖아요. 아, 진짜 남자 우리 이건 용서 못하지. 일로 와. 남자들이 도대체 이 시국에 이걸 꼭 패야만 했냐? 어? 니들 때문에 옆에 지금 저 기회주의자 남자친구 지금 오른손 실세 없이 지금 위아래. 야, 또 그 얘기하니까 또 안 잡아주는 거. 어? 그래, 어때? 누가 뭐라 그래? 내 거 내가 맞으는데. 어? 아, 빨리 잡아줘요. 왜?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. 어떻게, 형이 불도 꺼줄까? 저 밑에 박수 치시는 분들은 저한테. 야, 너네 아까 그 마릴린 먼로 아니야? 아직도 안 갔어? 빨리 가야지. 아우, 치마가 이렇게 짧은 분, 너 그런 거 입고 타면 진짜 그 편집자가 되게 편집하기 힘들어.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힘들고. 안에 속바지 입은 건 알아, 아는데 너무 짧다고. 학생이지. 어? 알아, 반바지 입은 거 당연히 알지. 야, 그 짧은 치마에 반바지 안 입었으면 제정신이야? 몇 학년이야? 고3? 19살? 이제 내일 모레 뭐 아가씨야, 큰일 나. 아, 이런데 올 거면 옆에 친구처럼 청바지 하나 챙겨갖고 와. 그냥 저거 쓰고 입고 탔다가 벗으면 되잖아. 아니, 도대체 얘들은 어딜 봐서 17살인 거야, 이게. 일로 와. 아, 저 크롭은 누가 유행시켜가지고냐. 배에 힘 줘라. 잘못하면 엇박지 않으면 공갈빵 나온다. 이번 시작은 죄수번호 1987번. 죄명은 남자끼리 놀이기구 탄 죄. 우리 87번 총각은 몇 살이에요? 손가락으로. 19살? 잘 됐네. 야, 17살 일로 와봐. 거기 그래. 그쪽 거기 그쪽. 우리 둘 다 그래. 굴러. 그렇지, 거기. 그렇지. 어머, 안녕하세요. 저희도 둘이 왔어요. 야, 좀 잡아줘. 어머? 야, 좀 잡아줘. 1987번. 같은 고등학생이야.
잡아줘. 안 잡아줘? 잡아줘. 넌 어휴 신발까지 벗고 어디 가려고. 이것도 왜 신발을 또 다 벗었어. 누워 자 그냥. 아니 일어나지 마. 그냥 누워 자. 너 일어나봐. 할 것던데 자. 빨리 들어와 얼른. 그렇게 그 벗겨지는 신발은 왜 들고 타가지고 그냥. 이리 와. 1987번 아저씨가 힘들게 보내주. 야야야 그렇게 하지마. 다쳐. 팔 빠져. 이것들이 그냥 여학생을 보내줬더니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어. 우리 섹시 한번 맞아오라 보니 여자친구 잡아줘요. 네. 어. 야 이 아저씨가 진짜 군인도 아닌데 왼손도 절도 있고 그냥. 그 옆에 깜장 티랑 거기 하얀색은 몇 살? 20살. 어 불쌍하게 앉아도 그 좌우 봐봐. 다 커플인데 그 가운데 앉았죠. 어, 남자가 밀세야 소개시키. 거기 두 총각은 몇 살이에요? 이거 봐. 남자 4명 있는데 다 고등학생들이야. 괜찮아? 고등학생도? 안 괜찮지? 지금 안 된다 그랬더니 저 남학생이 지금 한숨 쉬었어. 어우 다행이다. 그 끝에 두 분은 커플 맞죠? 그 여자친구 좀 챙겨요. 여자친구 안 사랑해? 사랑해요? 지금 표정이 되게 성의 없거든요? 많이 사랑하죠? 잡아주세요. 이번에도 안 잡아주면 헤어지고 싶은 걸로 알 거예요. 그 요 이쪽에 커플들은 여자친구를 저렇게 잘 잡아주는데.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넘어갑니다. 남은 바퀴는 두 바퀴. 두 바퀴. 아 나 저 런던 저거 진짜 다리 들지 말라고. 그 손잡이에다 다리를 올리려고 그러기. 다리 내리고 있어 알았지? 허리 부러져. 아 이번에 어디 마땅히 튀길 데가 없네. 아이 다리 말고 손으로 잡아주라고 해. 그래. 아, 야 저 쑥스러운 척 하면서 할 건 다 한다? 오, 이 손이 아주 부대를 수색 때 나왔나. 몸 수색을 아주 잘해.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? 202일? 와 그걸 하루하루 다 세고 있는 거야? 어차피 헤어지면 그냥 숫자인데? 오래오래 행복해요.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려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색 박쥐 날개를 한 번도 안 튀겨줬구나 아저씨. 마지막은 너 회색 박쥐 날개. 어, 나 저 원피스 좀. 너 지금 리듬 타는 거야? 너와 나의 연결 고리. 어디야? 우리 회색 어디서 왔다 그랬지? 부천? 인천? 인천 어디? 인천 어디 사는지도 몰라. 지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. 인천 어디? 동암?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. 인천이 다 네 거야? 그 아저씨 너네 집에 새들어 사는 거야? 하긴 모를 수도 있지. 인천도 땅덩어리가 넓잖아 그지? 너네 북성동 모르지? 북성동이 월미도야. 오늘 처음 알았지? 자 고생들 했습니다.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. 이제 짧은 만남자리 탄수가 마지막이니까 전부 다 한 번씩 만나봐야죠. 마지막인데. 아 나 저 런던 저거 또 다리 또. 야 그걸로 친구 때리려고. 넌 친구는 뭐하냐? 누워 자게? 거기보단 바닥이 더 편하지 않겠냐? 일로와. 아이 잡아주지 마 냅둬. 어차피 그 옆에 있는 오빠들 안 잡아도 봐봐줘. 옆에 오빠들 보이지? 사실 둘이 사귀나 봐. 허벅지만 칠 거 보니까. 이 것들이 자꾸 여학생 보내주는데 남자끼리 왠지 무섭냐? 뭐하십니까 우리 해군? 빨리 잡아주셔야죠.
멋있다. 되게 절도 있다. 어, 불쌍해 우리 20살. 일로 와. 또 남자가 없을 땐 뒷판 받아. 아, 나 저 분홍색 아가씨. 야, 이거 봐. 남자친구가 안 잡아주니까 본인이 결국, 야, 갑자기 여자친구가 적극적이. 이 나쁜 놈아. 이 바지 내가 사준 건데. 이 윗두리도 내가 산 건데. 네가 나를 버려. 자기야, 미안해. 진작에 좀 그렇게 좀 잡아주지. 마지막 우리 19살 두 명. 근데 잠깐만, 저 담요는 왜 한 거예요? 아, 티가 짧아가지고. 아, 이 사람들이 이리 와. 누가 그렇게 담요를 쓸데없는 데 놨어. 아, 그래서 남자가 계속 저 담요를 밑으로 당기고 있었구나. 야, 남자친구 센스 있다. 좀 멋있는데. 마지막 꼬리 은색 박지. 아, 나 지금 옆에 저 원피스 저것들 때문에 그냥 아주 진짜. 아, 좀 치마 좀 내려. 아주 동네 사람들이 너 반바지 입은 거 다 알겠다 그냥. 아유, 너무 말라가지고. 자, 더운데 고생들 많이 했어요. 수고들 했고요. 내리실 때 빠진 거 있나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이에요.